설마 납치? 분명히 수현동이라고 써 있었는데. 지금이 4시니까 앞으로 11시간 풀한 얘긴데. 미치겠다 정말. 야 진비, 너만 미치겠냐? 나 미치고 팔짝 뛰겠거든. 이거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서 땡땡이 치고 있네. 빨리 이삿짐 안 날러? 삼촌, 나 잠깐 나갔다 올게. 기다려. 어허, 이거 왜 이러시나. 이삿짐 다 날릴 때까지는 아무 데도 못 가지. 김희, 너 이거 빨리 날라. 자. 삼촌, 여태 이런 식으로 옮기고 있었어? 이런 식? 그럼 넌 어떻게 옮기는데? 잘 봐, 삼촌. 야 김희, 야 뭐하는 거야? 유나님 얼굴을 잡아. 뭐 김희? 저 왜 왜? 기다려. 야 김희. 야 하지마 하지마. 하지마. 책받침 가로세로 1cm당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약 1kg 정도 되거든? 아니, 유나 빨리 줘. 너무 놀라지 마라 삼촌. 오? 이 마술이야? 마술이 아니라 과학이지. 이렇게 책받침 손잡이를 만들어서 착 밀착시키면 이 사이에 있는 공기가 쫙 빠져나가면서 두 물건이 하나가 되는 거지. 자, 우와. 이렇게 들고 옮겨. 오, 진짜 신기하다. 오, 신기하다. 어, 삼촌 수고. 아, 그럼 그 베이커리부터 찾아봐야 되나.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을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 반응을 보는 것만이 과학은 아니다. 냉장고에서 꺼낸 물병 하나에도, 엄마가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중에도, 뜨거운 것, 차가운 것,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손에 닿는 순간 그것은 모두 과학이 된다. 그런데 내가 누구냐고? 창고에서 봤던 애다. 저기, 너 있잖아. 야, 악취 똑바로 하고 다녀. 연재야, 괜찮아? 아 참, 괜찮냐? 괜찮아. 저기 있잖아, 내 말 똑바로 들어. 발목 다쳤어? 당장 병원 가서 엎혀. 야, 오버하긴. 그냥 부딪힌 거 같다가 뭘 병원식에 나가.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똑바로 들으라고. 미치겠네 정말. 나! 부딪혀서 미안해. 아, 나 괜찮아. 뭐 내가 다친 것도 아니고. 라고 하는 거야. 뭐? 사람이랑 부딪혀서 넘어졌을 때 미안해 라고 먼저 하는 거라고. 알겠니? 가자. 넌 연주 아니었으면 내가 가만 안 뒀어. 연주야 같이 가. 아니. 아. 아. 이것들이 진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뛰어다녔는데. 그래,
잘났다. 내가 다시는 남의 일에 상관 하나 봐라. 야, 너. 왜? 또 뭐? 그래, 미안하다. 됐냐? 너 피마. 피? 아, 피! 피! 아, 진짜! 아, 너 때문에 이게 뭐야! 자! 이걸로 해결해. 이런 걸로 병원이나 가는 거 좀 오버인 건 알지? 야, 너! 연두인지 초록인지! 너, 내가 특별히, 진짜 특별히 말해주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. 너, 요즘 수상하고 위험한 사람들 많은 거 알지? 뭐? 아니, 뭐 예를 들면 납치범이나